여자친구가 사준 건데 햄버거거든요. 주소 보이면 안 되고 롯데리아 좋아해서 롯데리아 사준 것 같아요. 가격이 총 17,200원이네요. 베이컨 물색, 세트 포테이토, 세트 콜라, 빙수과, 모냄까지. 와, 배달팁 3,900원. 비싼데 생각보다? 완전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근데 이게 이름이 베이컨 물세지잖아요. 불고기 세트인데 베이컨도 들어있어. 완전 궁금해. 맨날 와규만 먹다가 세일은 신메뉴도 먹어놨네. 궁금하잖아요. 포테이토 세트. 일단 감자부터 맛있게 냠냠이. 뜨거울 때 먹어 맛있어. 좋아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요새 힘들었는데 잘 됐다. 적당한 단말? 스티커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 제가 쓸게요. 너무 귀엽다 진짜. 세천 남은 거는 햄버거에 뿌려 먹으면 되고요. 먼지 털고. 요즘은 이렇게 가거론이 팩으로 나오나 봐요. 환경 친환경. 아이스팩 쓰지 말라고. 긁으면 그냥 물이 되겠죠? 내 것도 어차피 종이 갖고도 다 버릴 거예요. 진짜 다 먹었고 햄버거도 하나 있고. 이거는 팥빙수인데 녹기 전에 빙수부터 먹으려고 해요. 와우. 은행백 같이 왔죠? 은행백 버리기 아깝긴 한데 쓸 데가 없긴 해 사실. 나중에 쓸 데가 있을래나 모르겠지. 좀 접어놓고 빙수가 아픈데 너무 더러워. 콜라를 마셨더니 그런가 봐요. 소리가 모르게 소리 나. 잠깐 여러분 하기 싫어가지고. 잠깐만요. 됐어요. 그거 약간 그거 같다. 비안 더블비앙코 아이스크림. 딸기랑 섞인 거.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빙수가 오면서 조금 녹았지만 좀 과일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후르츠 카페에. 약간 전문빙수점 막 설빙같이 비싼 만원짜리 이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전 이거 3,4천원짜리 빙수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 빙수. 맛있게 잘 먹을게요. 비주얼 좋죠. 너무 녹았어도. 맛있겠다. 아. 떡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녹았는데 맛있어. 달콤해. 내 예상보다 훨씬 맛있다. 굿. 좋아요. 시원해. 너무 좋다. 진짜 콜라도 같이 해. 너무 좋아. 만족스럽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녹아내리고 덩어리진 것도 금방 너무 들어가고 좋아요. 간얼음도 씹히고. 아이스크림에 부드럽고 거의 다 먹었어. 안 남은 거 다 먹으려고. 팥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요. 케첩은 제가 직접 뿌렸고요. 남은 건 뭔가 표정 같아. 귀엽고 웃기죠? 팬더 얼굴 같기도 하고 코? 눈? 아니면은 공룡 같기도 하고. 제가 원래 와규만 맨날 먹다가 먼지인가? 와규만 맨날 먹다가 불고기 오랜만에 먹는데 아기 때 불고기 엄청 좋아했고 지금은 하수의 막 이런 거 좋아해요. 일본수. 비싼 거. 비싼 거면 이제 오랜만에 불고기 먹어도 맛있을까? 궁금한데. 근데 햄버거 원래 다 맛있어. 먼지 좀 떼어냈어요. 그리고 맛있게 생겼어. 양파도 있는 것 같고. 양배추에 베이컨도 추가됐잖아요. 베이컨도 맛있고. 그리고 패티도 물고기 패티. 궁금해. 맛있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볼게요. 난 케첩 뿌려먹는 거 좋아해서 뿌렸어요. 맨날 똑같은 메뉴 먹어도 맛없잖아요. 궁금하니까 신기해서. 먹어볼게요. 베이컨 추가된 건가? 궁금해. 메뉴에 따로 있나봐요. 베이컨 세트랑 불고기. 맛있겠다. 불고기 베이컨 세트. 예. 불고기 완전 오랜만에 먹었는데 맛있어. 베이컨 섞여 있고 진짜 맛있다. 양배추 잔뜩 들었어. 기대한 것보다 맛있네. 양파가 완전 양파가 아니었나봐요. 양배추랑. 아니 작은 거 베이컨이구나. 너무 맛있어 진짜. 키첩해주면 안 돼요? 도시하고 콜라만 먹으면 최강인데. 간다. 특히 데리야끼 소스처럼 있는 불고기 소스도 맛있어요. 데리야끼 소스인가 이게? 이게 맛있다. 햄버거 하나가 너무 행복해져. 롯데리아 빵은 확실히 두께가 이렇게 두툼하고 폭신폭신한 게 너무 맛있어. 따뜻할 때 먹을 때 맛있어요. 저녁은 이거다. 오늘 저녁은 이거다. 맛있다.